정신을 들켜야 돼. 진짜 부럽고 치사해. 아, 내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내 거! 내 거 도대체 어디 있어? 빨리 나타나라! 야, 경진아 어디 가려고? 양산 쓰고 적금 골단길이나 걸까? 아유, 야, 이 비 오는 날에 전망 좋은 와인바가 제격이지. 어? 내가 좋은데 알려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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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라 말어라. 이 추진중에 무슨 와인바가 가장 티나 하냐?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과자 무쳐 먹자. 아유, 싫어. 야, 어딨니? 어? 말해봐, 어디야? 어? 애교 물어봐. 여보세요? 어, 누나. 와인바요? 아, 비도 오는데 구질구질하게 어딜 돌아다녀요. 일요일이라 차도 막힐 텐데. 어, 시끄러워. 야, 너 거기로 빨리 나와. 알았지? 어서 오십시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네. 조금 이따 주문할게요. 아, 무슨 소리야. 바로 내려와. 아, 열쇠를 안 가지고 왔네. 에이, 그냥 집으로 오라 그래야 되겠다. 손님이 늦으시나 보죠? 어떻게 먼저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와인 주세요. 어떤 와인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냥 와인요. 예? 저 어떤 와인으로 드시겠습니까? 빨간 걸로 주세요. 하얀 거보다 그게 약하죠? 예? 예, 예. 아. 저 손님, 뭐 주문하셨나? 예, 저 빨간 걸로 달았어요. 빨간 거. 어, 이상하네. 올 때가 됐는데. 어, 사그라도 난 거 아니야? 아, 차키도 놓고 오고 귀찮아서 그냥 집으로 올라왔어요. 누나가 일로 와요. 뭐? 아, 올 때 피자 한 판 사와요? 아니,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어? 저, 제가 와인을 한 잔 권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분께서 혼자 앉아 계시다니 혹시 어떤 무례한 남자분께 바람이라도 맞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봄비도 오고 해서 와인이나 한잔 하려고요. 역시 낭만을 아시는 분이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숙녀분과 꼭 어울릴 만한 와인 한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예,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가서 빌라누스카테 하나 가져와. 예. 어머, 여기 사장님이세요?
전 사장이라는 호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소믈리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절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혜영 씨라고 하셨죠. 이 빌라 무스카트는 혜영 씨처럼 상큼하고 신선한 과일 향과 상상력이 풍부한 맛이 일품인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탈리아의 와인 제조업자 지아니 가글리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인은 눈으로 그 빛깔을 보며 향기를 맡고 입안에 넣어 혀 끝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심장은 요동칩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상송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의 가사죠. 끝없는 사랑의 밤은 행복에 넘쳐 슬픔은 사라지고 당신이 나를 안고 속삭이면 인생은 장밋빛으로 보입니다. 야, 희경아, 한잔 다 됐다. 먹어, 먹어. 진짜? 야! 얘들아, 나 왔어. 한잔 먹어. 그래. 너의 잘생긴 꽃미남 정진이하고 아직까지도 데이트하다가 오시는 거냐? 야! 너 그딴 놈 얘기하지도 마. 깜짝이야. 왜? 또 싸웠어? 어우씨야, 글쎄. 그 자식이 길 막힌다고 나 바람 맞힌 거 있지? 내가 뭐 그 자식 아니면 만날 남자 없을까 봐서?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한테 공주 대접 받으면서 내가 낭만적인 데이트를 하고 왔다 이거야. 누구? 야, 그 와인바 사장인데 너무너무 낭만적인 거 있지? 프랑스에서 무슨 소믈리에인지 모시기행인지 유학까지 하고 와서 말도 막 청산 유수인데다가 되게 잘생겼어. 뭐? 아니 도대체 그런 잘생긴 꽃미남들은 다 너한테만 묻고 도대체 내 건 어디 있는 거야? 내 거! 내 거! 여보세요? 어머! 예! 웬일이세요? 잘 들어가셨나 해서요. 예, 덕분에요. 제가 혜영 씨랑 헤어지고 나서 짧은 시를 하나 지었는데 어머! 시요? 한 소녀를 보았다는 봄비 내리는 창가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몬테살파 카비네 소비뇽과 같은 달콤한 눈빛 그 와인빛보다 더 붉은 입술을 가졌다. 봄비가 가져다준 빛나는 선물이라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나 어제 왜 안 왔어요? 피자 시켰었는데 남아서 다 버렸잖아요. 오늘 날 두겠는데 어디 갈래요? 손님, 뒤에 차 오니까 좀 빼주시죠? 기름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차 좀 빼주세요. 어허,
구속. 우리 서로 사생활 침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러면 계약 위반인데. 계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나 좋다는 남자 만날 거니까 계약 끝내자고. 됐지? 그럼 잘 됐네요. 그 남자랑 잘해봐요. 아우 저 얄미워 자식. 그래 너랑 끝이야. 와씨 맞아 싹 박였습니다. 야 이 무릎까지 이제 푹 쓰시는 게 이게 비가 올 것 같은데. 우리 어디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할까? 막걸리? 어쩜 저렇게 낭만이라고 손톱만큼도 없을까? 양말? 양말인데 왜 없어? 어? 양말 여기 있잖아. 아, 김 선배. 양말이 아니라 낭만이래잖아요. 혜영이는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를 만나서 와인과 낭만의 바다를 헤엄치고 왔다던데. 예? 야, 얘기 못 들었어? 와인바 사장이 혜영이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밤새도록 기타 쳐주면서 정영이 예찬이 시켜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아, 요즘에 아직도 그렇게 유치한 놈이 다 있어요? 아유, 유치해라. 어, 참. 아, 혜영이도 부럽다, 부러워. 뭐? 막걸리? 너 언제 실컷 마시고 가! 왜 이래? 마침 우리 주의 자리에 사람이 없네요. 아, 제가 주의 자리를 모두 예매했거든요. 네?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혜영 씨가 영화 보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머, 전화기를 안 꺼놨네. 여보세요? 나 어디예요? 정진이구나. 나 지금 멋진 남자분이랑 영화 보고 있거든? 나중에 통화하자. 영화 시작하네. 나 지금 멋진 남자분이랑 영화 보고 있거든? 웬일이야? 막걸리 마시러 안 갔어? 야, 이렇게 분위기 있는 날씨에 무슨 막걸리냐? 내가 널 생각하면서 짧은 사랑의 시를 지어봐. 정말? 야 그럼. 야 한번 들어볼래? 한 여자를 사랑했네. 꽃바람 여인 같은 그녀는 한이 사랑해. 뭐야? 야. 너 목탁 치고 연불하니? 야, 목탁이라니? 이거 캐스터네츠 소리지. 야, 내가 저 기타를 못 치잖아. 야, 이거 싫으면 이건 어때? 들어봐. 우린 주차장에 갇혔었네. 그것도 크리스마스야. 아, 뭐야? 아, 됐어, 됐어. 영화는 재밌게 보셨는지요? 그러네요. 영화도 예전 같지가 않군요. 요즘 사람들 진짜 낭만을 너무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낭만이요? 컴퓨터 이메일이나 핸드폰 같은 기계 문명이 낭만이라고 착각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낭만은 한국전력공사 손에 달려있는 셈이죠. 진짜 낭만은 정전이 되거나 지구가 망해도 변치 않는 자연의 순리와도 같은 거죠. 아, 네. 가만. 지금 이 소리 들려요? 무슨 소리야? 잘 들어봐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아, 무슨 소리야? 어? 봄이 오는 소리예요. 내일모레가 경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여러분 이제 봄이 찾아와요 하면서 뛰쳐나오려는 소리 안 들립니까? 개굴. 어머! 어, 저기 놀이기구네. 어, 재밌겠다. 아,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해요? 예, 재밌잖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놀이기구를 태워드리죠. 극장이 아닌 거리에서 우리는 영화를 보았네. 개구리가 들려주는 자연의 협주곡이 우리 영화의 피날레를 장식했네. 너무 멋진 시예요. 감사합니다. 혜영 씨, 꼭 좋은 꿈 꾸기. 민기 씨도요? 야, 낭만도 좋지만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니? 아, 무슨 길바닥에서 개구리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그러게, 야,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혹시 로망티스트 아닌가? 야, 그래도 맨날 어허, 구속, 밥 써야 하는 정진이보다 낫지 뭘 그래? 나쁜 자식. 글쎄. 여보세요? 누나. 어머, 너 정진이 아니냐? 너 왜 나한테 자꾸 전화하는 거야? 너 내가 딴 남자 만나니까 질투하냐? 아, 질투라뇨? 우리 위약금 문제로 전화한 거예요. 뭐? 위약금? 위로 올려. 아, 누나가 계약 파기했으니까 위약금 물어줘야죠.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아, 그래! 야, 까지 위약금! 너 언제 될지 줄 테니까 찾아와! 이 치사한 자식아! 아, 이게 아닌데... 비온들여 그런지 공기가 아주 상쾌하죠. 여기저기 새싹 돋아나는 소리도 들리고요. 네. 아, 혜영 씨 그거 알아요? 이 공기도 와인과 같아서 맛과 향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얀 구름이를 나는 것과 같은 상쾌한 뉴질랜드산 화이트 클라우드와 같은 맛이고요. 혜영 씨의 향기는 시나몬, 허브, 스파이시의 복잡 미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을 지닌 칠레의 깔리다 메를로 향이에요. 그리고 태영 씨의 체취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골 언덕에서 휴식을 취할 때 느껴지는 평화스러운 부위 휘쇠의 맛입니다.
아, 비가 오네요. 혜영 씨, 우리 이 비에 흠뻑 취해볼래요? 민규 씨, 저 비 들어오잖아요. 어때요? 비 맞는 것도 낭만적이잖아요. 봄이다, 봄이 왔다. 봄비다, 봄이 왔어. 왜 이래요? 일어나봐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와인으로 온몸을 시원하면서 이렇게. 아우, 이거 안 나요. 봄이야. 누나 그 로맨티스트랑 잘 안 됐다면서요? 누가 그래? 우리 계약 위약금 정산해야죠. 돈 준비됐어요? 내가 돈이 어딨어? 그래요? 그럼 위약금 대신 와인이나 한잔 사요. 와인? 하시겠습니까? 어떤 와인으로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 화이트 클라우드 있어요. 그게 좀 달콤하고 상쾌한 맛과 향이 일품이던데.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야, 누나 어떻게 그런 와인을 다 알아요? 얘는 사람 우습게 보고 있어. 내가 이래봬도 와인 목록 정도는 다 외우는 로맨티스트야. 왜 이래? 오, 그래요? 가만. 이 바의 공기는 진한 와인 맛의 매독 같고 네 머리의 향기는 복잡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까리나 메릴로이. 술 좀. 너 최친한 뿌이 휘세의 맛인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위약금 얘기나 해요. 누나 어쩔 거예요? 어쩌긴. 나 위약금도 없는데 계약 무효시키면 되지 뭐. 계약 기간도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만나면 되잖아. 좋아요. 대신에 한 번 더 계약 위반하면 그때 물르기 없게 해요. 좋아. 자, 그럼 나머지 우리 계약 연애를 위하여 건배. 건배.